마니TV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동네 한 바퀴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라는 마을에 나와 있어요. 네, 저기 멀리 보이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 2km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. 관현리 마을은 이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다 논이고 밭이고 그래요. 집은 도로 우측편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10가구 정도 사는 마을이고요. 귀촌을 준비하시면서 마을과 동떨어진 외딴 곳보다는 이렇게 자그마한 마을, 조용한 마을, 이런 곳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귀촌지가 될 걸로 봅니다. 안녕하세요. 민원 귀촌에서 있는데요. 예, 오늘은 제가 이쪽 관현리 마을 좀 찍으러 나왔어요.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나 이제 빈집이나 새를 주거나 뭐 이런 데들이 있는지 마을 소개도 하고 그런 것도 알아보는 그런 비빈집은 있어도 사람도 못 알아 안 줘. 거예요. 그러니까 비워두고 사람을 안 주니까 자꾸 집은 망가지고. 예, 그렇지. 안 되는데 얘는 그 지인이 그렇죠. 안 된다는데.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서 주인들이 비워두느니 자꾸 새를 주게끔 했으면 그런 마음이에요. 그래서 먼 좋은 입장에서 자꾸 소개를 해주려고. 정말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. 시골 와서 살고 싶다고. 우리도 귀농했는데 아, 그래요? 오래되셨어요? 한 7년 됐습니다. 아, 7년. 여기 원래 마을 분은 아니신데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? 아, 우리가 고향이라. 아, 고향이시고. 네, 우리 집이 구미 아파트 그냥 있어요. 여기 저 뒤에 그 헌집을 사가지고 왔는데요. 아, 잘 오셨다. 조용하고 마을 정말 좋네요. 다르긴요. 농사 지르기 힘들어 죽겠구만. 그렇죠. 농사 힘들지. 그것도 가만 놓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마을은 10가구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고요. 저 뒤로는 산입니다. 더 이상의 집은 없어요. 뒤에 산은 높고, 앞에 산은 야트막한 야산입니다.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겠죠? 아이고, 처음 만난 집이 빈집이네요. 이야, 여기는 이제는 정말 사람이 살지는 못하겠다. 와, 여기가 들어가는 대문이었네요. 옆으로 방이 있고. 아유, 근데 여긴 이제 다 무너졌다. 아이쿠야. 세상에. 이제는 여기는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집이 됐네요. 아이고, 무시라. 아이고, 다 쓰러졌네. 아이고, 여기는 이제는 사람은 살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집은 리모델링을 새로 하셨네. 벽체를 정말 이쁘게 돌리셨다. 여기든 저 뒤에 집이 예전 집 같습니다. 여기가 아마, 아, 여기가 주차장이 넓게 돼 있네요. 아유, 감나무 좋다, 감나무. 비가 와서 이슬이 빗방울이 맺혔네. 마당에 나무를 많이 해놓은 걸 보면, 아, 여기는 문은 닫혀 있는데 사람은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야, 여기서 보는 전망 좋다. 훤하네, 훤해.
뭘까요? 여기가 밭이 넓은 데가 있으면 완전 언덕 위에 집인데, 와,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네요. 이야, 벽에 그림을 이쁘게 그린 집도 있고, 마을이 정말 한눈에 보이네. 자, 이쪽 뒷골목으로 내려가 볼게요. 아이고, 요 조그만한 텃밭, 요거 참 정겹습니다. 새 소리도 좋고, 아, 정말 조용한 마을이네요. 버스가 다니는 큰 길에서 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차 소리도 별로 없고, 야, 여기 집도 예전 대문이 그대로 있네. 와, 그리고 저 뒤채는 공사를 했네요. 요 집도 참 이쁘네요. 텃밭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. 아까 여기 벽체가 이쁜, 아, 그림 정말 이쁘게 그렸습니다. 집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잘 내놓고. 아, 오솔길이다, 오솔길. 마을 안에 집과 집을 연결해주는 오솔길입니다. 요런 길 참 정겹지 않습니까? 아, 여기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이네요. 바깥 건물만 상태로 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. 요렇게 들어오는 길도 괜찮고. 여기 집도 빈집이네요. 어, 여기는 집이 참 이쁜 구조네요. 옛날 집 구조다. 마루도 있고. 어, 요 집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. 야, 집이 참 이쁜 집이네요. 변소라는 글씨가 정겹습니다. 아, 조금 더 가볼까요? 아, 여기도 빈집인데요. 예전 대문이 그대로 있고, 건너방에 벽이 흑채인데, 아, 본체 건물은 괜찮아 보입니다. 아, 여기도 좀 더 무너지기 전에 새로운 분이 와서 살았으면 딱 좋을 집인데. 와, 여기 나무 많이 해놓으셨다. 여기 집은 리모델링을 한 집이네요. 이쁘게 잘하셨다. 와, 이거 나무 봐. 정말 많이 해놓으셨네. 나무 많이 해놓은 집 부럽습니다. 여기 집도 기본 리모델링을 한 집이네요. 이쁘게 잘 해놓으셨다. 어? 여기가 집이 있네요. 아이고, 여기 지붕이 꺼졌네. 아깝다. 여기는 사람이 살던 곳인데 지금은 그냥 창고로 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
지붕이 좀 내려앉았네. 아깝네요, 여기는. 이제는 손을 보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. 아, 저 집 아깝고, 저 뒷집 아깝고, 저 위에 집 아깝고, 그렇습니다. 비어있는 집이 세 집 정도 아까운 집이 있어요. 지붕이 내려앉은 집 말고 조금만 손을 좀 보면 이쁜 집이 될 것 같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. 야, 저 접시 오랜만이다. HD 화질로 볼 수 있다는, 외계인과 통신을 한다는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. 저렇게 나지막한 전봇대가 있는 것도 참 인상적이고요.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다 농지고 오른쪽에 집들이 모여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인 마을입니다. 집들은 제가 동네를 둘러보니까 한 세 집 정도는 리모델링을 하면 참 이쁠 집들이에요. 아까 마을 아주머니들 두 분을 만나 뵙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현재로서는 세를 주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세를 줄 집이 나올 만도 하는 그런 동네예요. 모쪼록 집을 비워두지 말고 사람들을 살게 해서 마을에 사람 사는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시골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예천군 감천면에서 귀촌반이었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. 안녕히 계십시오.